아정제모처한 내가 일찍이 어느 곳에서 있었던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어떠한 성을 가지고 살았고 어떠한 종족 어떠한 종족으로서 살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여시 음식 또 여시 있으면 그때 나이는 몇 살을 살았고 또 여시 구주 내가 그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또 여시 고락 어떤 고통을 하고 살았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고 피사야 저곳에서 죽어서 생어 못 차고 어느 곳에 또 태어났고 하는 그런 내용들 수명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종 모처사 하야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서 이제 죽었고 생어 차차한 여시 형상과 이곳에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이와 같은 형상과 이와 같은 상모와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과거 무량 차별을 개능 응용하며 다 능히 기억해서 알며 그렇습니다. 기억한다 이 말이요. 숙명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응염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안통입니다. 차보살이 천안이 청정해서 사람들의 눈을 지나가서 모든 중생의 생시사시와 태어날 때 죽을 때와 호색 악색과 좋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주 그 추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남과 선치 악취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곳에 태어나는 거 수업이고 업을 따라서 가고 하는 것을 다 보며 또 야피 중생이 만약에 저 중생들이 신 악행하고 몸이 악행을 성취하고 성취 어악행 말이 악행을 성취하고 의악행 신구의죠 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악행을 성취해서 비방성현하고 성현들을 비방하거나 또 구족 사견과 삿된 소견과 사견은 업인연 이런 것을 사견과 사견인 업의 인연을 갖추게 될 것 같으면은 신계 명종의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 필타 악취하야 반드시 악취에 떨어져서 지옥 중에 태어나는 것을 다 보게 된다. 보게 되면 야피 중생이 성취선 신선행하고 몸의 선행을 성취하고 말의 선행을 성취하고 뜻의 선행을 성취해서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또 정견과 정견업의 인연을 구족하게 되면 신계 명종의 몸이 마치고 목숨이 마칠 때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 비생 선치 제 천지 중을 선치 좋은 곳에 또 좋은 하늘에 반드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살이 천안으로서 여실지 하나니라 다 여실하게 안다. 이 천안을 보통 우리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에 무슨 이 순간에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와 있는데 내가 살던 절에 손님이 왔다 또 우리 집에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살고 하면서 과거생에서 어떻게 해서 죽어가지고 금생에 어디로 태어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곳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곳에 태어나고 이런 등등까지도 환히 아는 게 그게 천안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여기서 멀리까지 보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천안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쓰여져 있듯이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섯 가지 신통. 근데 여기에 이제 누진통이 없어요. 여섯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번뇌가 다 했다 하는 신통이잖아요. 근데 사선사공 닦아가지고는 번뇌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선정이 아주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한 능력이 그 있어요. 상당한 능력인데 그거는 이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 뭐 잠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통들입니다. 번뇌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통만 있고 육신통은 없는 거죠. 제 여섯 번째 누진통, 번뇌가 다 한 그런 그 신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수생이라 그랬어요. 차보살이 모든 선정 삼매와 삼마발지에 능이 능출하니 능이 들어가고 능이 나오나니. 요즘 한국 불교가 이게 뭐 명상 이게 그 대세예요. 아주 그 대세인데 그거는 보살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을 닦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윗바사나를 한다든지 화두를 들고 조용한 데서 편안히 앉아 있다든지 하는 게 그게 너무 쉬운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살아가는 게 그런 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뭐, 그 선전하는 데는 뭐, 선방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뭐, 사막도를 면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살기 쉬운 게 내가 살아보니까 선방에서 나도 그런 쉬운 생활, 호강하는 생활을 한 10여 년 해봤는데, 그 생활이 제일 쉬운 생활입니다. 또 제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요즘은 품값도 많이 나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3개월 동안 앉아있는 데 대한 품값이 7,800 보통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제일 편한 생활이에요. 이제 방송을 타야 돼, 전부. 타가지고 다 알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 이외에 보살행은 하기 싫어집니다. 안 하게 되지, 저절로. 뭐든지 자기가 익힌 대로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업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삼매와 삼마발제 능인 능출. 그게 사실은 삼매와 삼마발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저 50분 앉아있고 10분 포행하는데 50분 앉아있으면 10분 화두가 되면은 그 제대로 되는 거예요. 10분 화두 되면. 그 나머지는 전부 그 졸음 아니면 망상이고 망상 아니면 졸음이다. 책에 다 나와 있어. 혼침 아니면 도구고 도구 아니면 혼침이라고. 그 해보면 또 그거밖에 없어. 혼침 도구 도구 혼침. 연이나 불수 기력 수생하고 그 힘을 말하자면은 삼매를 당다든지 삼마발지를 당다든지 하는 그런 선정을 당다든지 하는 그 힘을 따라서 수생하지 않고 그 힘으로서 마음껏 수생해가지고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나깨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기력 수생이 되는 거예요. 불수가 아니고 그 힘을 따라서 수생하는 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말 좌선 삼매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힘을 따라서 수생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따라서 수생하지 못하고 다한수능만 보살분차야 다만 능이 보살의 그 보리 깨달음의 부분을 만족하는 것을 따라서 이 원력으로서 이 원력으로 그 내 마음의 원력으로서 이생 기중이라 그 가운데 수생한다 태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사선사공 가지고는 이거 그렇게 큰 힘을 못 얻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지의 효과라 공과라 조류가라 조금 이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업이 좀 이제 단련이 되고 그래서 업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것을 조류라 그래요. 조화로울 조자하고 부드러울 유자
우리가 이제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몇십 년 중로한 그 덕으로 옛날에 석인으로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생도 함부로 못하고 살생 함부로 못하죠. 거짓말도 함부로 못하고 온갖 그런 그 열 가지 아에 대해서 십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범하거나 그 하질 못합니다. 그게 상당히 그야말로 명운가피력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어떤 그 환경이라 할까 또 우리의 그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 부담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은 못해도 우리는 수행자다. 그래서 승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승복을 입고 다녀야 돼.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승복을 이제 그 입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 해탈복 입었다 그러잖아. 해탈복 입었다. 그 여행 가면은 흔히 해탈복 입고 설친 사람들 들어 있거든. 그러면 막 행동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딱 풀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우리의 그 자신을 다스려가는 그런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돼. 그래야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이 보는 것 반, 내 생각 반 해가지고 그런 대로 수행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추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다 아는 소리 아닌가 이거 다. 그 조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차츰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다스려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불자야, 이 보살이 주차 발광지에 이 발광지에 머물매 그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게 발광지입니다. 지혜의 빛을 지혜의 광명을 놓는 자리예요. 원력을 쓴 거로 겨 득견 답을 하나니 많은 부처님을 보나니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게 보이는 사람만 부처님으로 보는 거야. 그만만 해도 상당하죠. 또 사람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야. 그건 굉장한 차원이다. 훌륭한 사람만 부처님으로 보는 것도 대단하고 거기서 사람만 부처님으로 보는 것도 또 대단해. 그게 이제 답을 많은 부처님을 보나니 소위 견 다백불 하며 백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천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백천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내지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보기도 해서 실이 광대심 심심으로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고 깊은 마음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승사하고 공양 받들어 섬기고 공양도 올려서 이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일체 자생을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실이 봉시하며 다 받들어 보시하며 여기 공양 일체 중생하사 뭐 스님이라 하면 무조건 공양 올리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신도님들은 아주 뭐 스님이 뭐 모처럼 본 스님이니까 뭐 의뢰의 스님 생활 잘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 고맙고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일체 스님들을 전부 그렇게 이제 힘 따라서 공양 올리고자 해서 2차 성근으로 해양 안욕 따라 삼약 삼물이 하며 안욕 따라 삼약 삼물이 해양한다. 그리고 어기 불사의 그 부처님 처서에 공경 청법하고 불교가 설해지는 장소에 꼭 부처님이 아니라 진정한 불교의 정법이 설해지는 장소에 공경하고 청법하며 문이 수지하고 듣고 나서는 받아 가지고 수력 수행하며 힘을 따라서 수행하며 그 다음에 이 보살이 일체 법이 불생 불멸이라 일체 법이 불생 불멸이라 인연 이유 인연으로 쫓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관해서 관찰해서 견박이 선멸에 소견의 속박이
소견의 속박이 먼저 소멸하며 안목, 견박은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소멸하며 일체 욕박, 욕심에 대한 속박, 색박, 어떤 물질에 대한 속박, 그 다음에 유박, 존재,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 대한 속박, 그 다음에 무명박, 이게 오박인데, 무명에 대한 그런 그 속박이 개전 위박하여 다 모두 차츰차츰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미미해졌어.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그 선문에도 그 임재록 같은데 보면은 수련소 구업이라 인연을 따라서 구업이 과거에 익힌 업이든지 금생에 익힌 업이든지 옛날 지은 업이 조금씩 소멸해 간다 그랬어요. 이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부처님 뜻이 이렇다. 그리고 정말 선량하게 사는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수행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우리 관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부담도 되지만 그 부담은 항상 안고 있어야 돼. 항상 지고 다녀야 돼. 그 부담 때문에 수련소 구업이야 인연 따라서 옛날 지은 업들이 차츰차츰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야 돼요. 그 선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전 위박이라고 해놨잖아요. 다 모두 차츰차츰 미미해지고 얇아져서 그렇습니다. 가섭존자 얼마나 훌륭한 스님입니까? 그런데 저기 그 악사들이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은 가섭존자가 멍하니 탁발하러 갔다가 정신 다 잃고 뻔히 정신 잃고는 쳐다본다는 거예요. 과거생에 음악을 하던 가섭존자라. 그래서 이미 출가를 해가지고 여러 수십 년 수행자가 됐고 아주 훌륭한 아라한과를 얻었지만은 과거업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과거에 음악하던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 그만 정신 다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통두사 그 스님은 이런 방송 볼 스님이 아니니까 막 그냥 말해도 괜찮아. 정광수님이라고 여기 서운함 선방에 여러 해 지금 살고 있어. 나하고 도반이야. 옛날 뭐 도반인 안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도반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그 스님하고 옛날에 그 인천 용화사 그 훌륭한 스님 누구죠? 송남선 은사 스님. 정광 스님 밑에서 그때 우리 20대니까. 정강 스님 밑에서 내가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거기서 이제 절에 목욕탕이 없을 때야. 그러면 보름에 한 번씩 이제 저기 인천 시내에 가서 공룡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데 같이 가서 스님들이 한 7, 8명이 이제 목욕하는 날 이제 가서. 그럼 목욕하고 이제 차 타러 이제 주차장까지 오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스님이 안 와. 그래갖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해병대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사열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 다 빼앗겨가지고 그 해병대 의장 얼마나 그 보기 좋습니까? 그 한 볼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멍하니. 우리 같이 가는 스님들은 저기 차 타러 저기까지 벌써 갔는데 한 100m 이상 갔는데 멍하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른 사이에. 그리고 이 스님이 해병대 의장대에 있었어.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해병대 의장대에 있어갖고 그리고 옷을 얼마나 깔끔하게 입는지 평소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여기 저기 승복 그 날 세워봐야 뭐 날이 제대로 씁니까. 근데 날을 착 세워가지고 손이 베일 정도로 날을 세워서 그렇게 늘 다래미질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착 입고 다녔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해병대 의장대는 그게 의장대 중에서도 육군, 해병, 해군 뭐 할 것 없이 다 쳐도 육해공군 다 쳐도 해병대 의장대가 최고 엄격하고 제일 아주 그 볼만한 의장대라. 거기 출신이라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리고 자기 과거에
3년 동안 한 일이니까 지나가니까 정신을 뺏길 수밖에. 아, 저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건데 하고는 정신을 완전히 놓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절에 와서 수행을 자꾸 한 그런 과정에서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하는 거죠. 그게 미미해져 가는 거라. 그 우리 경어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 역사 불교의 중흥료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근세 불교의 공덕이 제일 많은 스님을 처하면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경어 스님을 칩니다. 근데 경어 스님의 제일 제자 만공 스님 아닙니까?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 평하기를 아주 기가 막힌 평을 해서 딱 두 마디. 선과 불이요. 선한 입장에 훌륭한 입장으로 부처님을 지나가는 그런 공덕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악과 호라. 악한 입장으로 불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면으로는 호랑이보다 더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 그 경호어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선과 불이요, 악과 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대한 부처님보다도 더 지나간다는 경호 스님도 그 업이 세세생생 익힌 그 업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정말 불교에 끼친 그 폐단도 적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업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전의학이라 그 뭐 견박, 욕박, 색박, 유박, 무명박 이런 그 속박들이 차츰차츰 미미해지고 가벼워지고 얇아져 간다. 그 선문에서도 수련소 구업이라 인연 따라서 옛날 업을 구업을 녹여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그 아무리 이제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알고 있든지 또 뭐 그런 그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 다 아는 게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언제나 짐으로 다 이렇게 이제 양 어깨에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해도 좋고 또 본래 부처인 사실을 사람이 본래 부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또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좋고 다 그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비유를 들기를 이게 불자야 비여 진검을 비유하자면 진검을 가지고 선교 연치라 진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단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측량 불감이라 무게는 감하지 않고 전경 명정한다 그랬어요. 그 금이 정말 24K 정말 순수한 진금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자꾸 불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녹이고 또 이제 두드리고 녹이고 두드리고 녹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는데 그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무게 측량 불감이라 그랬습니다. 무게는 감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때 무명, 번뇌, 습관, 업 이런 것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거 떨어져 나간다고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사람이 바보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무능한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측량 불감이라 무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을 아무리 단련해도 금 무게는 본래 있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무슨 세속적인 거 자꾸 서툴어지죠. 세속적인 업은 자꾸 서툴어지고 그거는 소원해져. 저절로 소원해져. 소원해져야 오라. 세속적인 업이 서툴어지고 소원해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요 그게. 그런다고 본성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야. 훨씬 더 빛나는 전경 명정되는 거예요. 더욱더 밝고
맑고 밝아진다. 참 대목이 아주 우리 그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것을 여기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가섭존자의 그 과거, 그 다음에 또 정광스님 해병대에서 해병대 의장대 출신으로서 그 내가 직접 본 거고, 또 그때 뭐 터놓고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던 사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경호스님의 그런 그 우리가 내력을 대충 이제 알지만은 그런 경호스님도, 그래서 그 제자 망공스님이 경호스님을 선과 불이요 악과 호라, 긍정적인 입장으로는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력이 부처님을 지나간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호랑이보다 더 지나간다 그랬어요. 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합의, 보살도 역부 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 발광지에 머물매 불적집고로 쌓아놓지 아니한 까닭에 사탐과 사진과 사치가, 이건 탐진치가, 탐진치는 다 삿된 거니까, 그것이 개득 단, 재단하고 다 단재해지고 다 끊어지고 제거해지고, 탐진치 삼독이 차츰차츰 제거해지는 거야. 제거해지고, 뭐 자기를 늘 내세우고 싶었는데, 아, 이거 자기 내세운 게 이게 어줍잖은 짓이고 못난 짓이고 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런 게 부끄럽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체질화 돼버리면 아예 그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하는 거. 그래,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하는 그런 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고, 그 뭐 그건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차 안에 부재라, 이 안에 그 둘 이야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단자고 소유 선건이 전갱 명정하나니, 선건만 탐진치 삼독은 차츰 가벼워지다가 나중에는 딱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건 좋은 일만 장점만 전갱 명정이라 더욱 밝고 맑아지나니, 이 보살이 인용하는 마음, 유아한 마음, 참 인용하는 마음, 유아한 마음, 우리가 수천 수만 번 읊조리지만은 이게 참 어려워요. 인용하는 마음과 유아 부드러운 마음과 해순심과, 이건 이제 화합할 해자인데 화합하고 순하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열미심, 아주 그 기쁘고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부진심과 성내지 아니한 마음과, 부동심과 불탁심과 탁하지 아니한 마음과, 무고하심과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마음과, 우리가 고하심 이거 하나 참 떨쳐버리기도 쉬운 게 아니죠. 망보심, 불망보심,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과, 그 뭐 금강경에서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 상에 머물지 않는 것, 보시를 하든지 뭐 좋은 일을 하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대가, 어떤 과보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보원심, 그 대신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좋은 일 하고 그 은혜 갚아라 하진 않더라도 내가 갚을 줄은 알아야 돼. 불첨신, 아첨하지 않는 마음과 속이지 않는 마음과 흠피함이 없는 마음, 이건 이제 흠피라고 하는 말은 아주 너무 치우쳐버리는 마음. 정치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만, 사정없이 그냥 그 옳다고 여기고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마음. 되돌아볼 줄 몰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줄 몰라.
그 요즘 참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힘이 약해가지고 일본에 무수한 수백 번의 침략 받은 게 수백 번이랍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참 받아 왔는데 이거 참 정말 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힘이 약하니까 뭐 특별한 뭐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그 무턱대고 그 일본 기분은 나쁘지. 일본 물건 안 산다. 일본 물건 안 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안에 전부 일본 그 소재가 다 들어 있어 가지고 핸드폰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핸드폰도 집어 던져야 되겠네.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너무 많아. 핸드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거 기분 나쁘다고 일본 물건 안 산다고 그러면은 핸드폰 안에 전부 일본에서 만든 그런 그 부품이 전부 그 속에 다 들어 있어 가지고 핸드폰이 돌아가는데 그 참 그 기분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분을 그러니까 모순이 너무 많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치우친 마음, 흠피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아주 험하게 치우친 마음, 지나치게 치우친 마음. 그래 지나치게 치우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뭐 너나 하는 그런 그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전청정이니라 다. 점점 더욱더 청정해지나니라 그러한 마음들 여기 이제 쭉 나열하는 이 마음이 전부 좋지 아니한 마음들입니다. 이 보살이 사섭 중에는 사섭법 가운데는 이행 보시에어 이행 동사가 있는데 이행 이로운 행을 하는 것이 치우쳐서 많고 십바람일 중에는 인욕바람일이 편다 치우쳐 많으며 여비 불수로되 나머지도 닦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보시에어 이행동사 다 닦고 또 보시 지게 인욕정인 순정지의 역 방편 뭐 그거 다 닦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인욕바람일 그리고 이행바람일 이걸 주로 닦고 다른 것도 다 닦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다한 수력 수분이니라 다만 힘을 따르고 자기 분을 따른다. 자기 분을 따르고 힘을 따르는 거죠. 불자야 이것이 보살의 제3 발광지니라. 세 번째 발광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섭보과라. 과보를 습하는 그런 과라. 보살이 이지에 머무름에 다작 33천왕하야 33천왕이 되어서 여기 이제 발광지까지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해도 33천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방편으로서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사리 탐욕하고 탐욕을 다 떠나게 하고 보시 에어 이행 동사를 실천하게 한다 이 말이야. 모든 중생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업을 짓는 바가 개분리 염불하고 다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분리 염법하고 법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분리 염성 스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급식 활동 우리가 많이 하죠. 또 자전거도 그 사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우물도 파주고 우물을 뭐 여러 수십 수백 곳을 파주고 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업을 짓는 바 왜
여기 보시에의 이행 동사는 불법 아니에요. 보살행이지. 그냥 보살행일 뿐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한다 하면은 먼저 십자가부터 걸어놓고 하고 교회부터 지어놓고 합니다. 무조건 거기서 예배 부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라. 우리는 갖다 주기만 하고 터주기만 하고 돌아와 버려. 부처님이라고 한 말 한마디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저 자전거만 수백 대 사다 주고 우물만 뭐 수백 곳 수천 곳 파주고 밥만 자한테 해주고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전해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복은 복지부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지. 불교 단체에서 하는 일하고는 다르지 그거는. 불교 단체에서는 반드시 부처님을 내세우고 부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밥 한 숟가락 줘놓고 말이야 대개 부처님 찾아섰네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래 내가 여기서 내 그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여기 이제 현대 불교 신문사 그 기자가 한 번은 내가 스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급식 활동하는데 그 안에서 급식 이제 밥을 주고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야. 그 봉투 안에 커피가 하나 들어있어. 껌이 하나 들어있어.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한 조각 딱 들어있어. 오늘도 저 법안스님이 뭐 부처님 말씀 써왔더만 그렇게 딱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커피 가서 타먹고 또 껌도 하나 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말씀이 다 하나 들어있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는다. 선인생과 악인낙과 선한 행동을 하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부처님 말씀 한마디 딱 아니면 환경 사국이든지 아까 그 저기 뭐야 여기 이제 불시 중생 심리불이 하는 그 유명한 우리 불교계 그 사국의 중에서 아주 수작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국이에요. 그 통연장자 화엄론 사국계가 그런 개성이라도 하나 딱 넣어가지고 주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한마디라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만 해주고 말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야.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잖아. 불교단체지. 부처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 내가 여기서는 많이 했죠. 신도들에게도 하고 여기서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십시오. 분리연불.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법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고 스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분리염 구조 일체종과 일체지진이라 일체종지 일체지지 구족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 지혜 지혜를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부작 신념오대 아당의 일체 중생에게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위수 머리가 되며 수승함이 되며 아주 수승함 승이 되며 스승이 되며 우수하고 수승함이 되며 위묘 미묘함이 되며 미묘 또 묘하고 미묘 해왔어요. 상이 되고 무상이 되고 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음이 되며 내지 위 일체 지지 의지자라 하나니 일체 지지에 의지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니 야 근행 정진하며 만약에 부지런히 행해서 정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념경에 백천삼매를 한순간에 백천삼매를 얻어서 득견 백천불하며 백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고 백천 부처님의 위실력을 알게 되고 능동 백천불 세계하며 능히 백천 부처님의 세계를 능히 감동시키며 능히 백천신에서 낱낱 몸이 백천보살로서 권속을 삼고 권속을 백천보살을 거느리고 낱낱 몸에서 내가 백천몸을 분신하고 그 분신한 낱낱 몸에서 또 백천보살이 권속이 떡 되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연하게 되나니라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원지과 원과 지혜의 결과라. 약이 보살 스승 원력으로, 만약에 보살의 스승한 원력으로서 자제 시연한다면, 자유자재하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타낸다면은 과거 차수하야. 이 숫자보다도, 이 숫자가 뭡니까? 백천신의 난난 몸에서 백천보살로 권속을 삼아 권속이 딱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보다도 훨씬 숫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백급, 천급, 내지 백천억, 나이타, 급에도 불능, 수진이라 다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고 많은 그런 그 감동과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